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전진영입니다. 49일 동안이나 이어진 긴 여름 장마가 끝나고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어제 오후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기습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다가 금세 해가 쨍쨍하게 뜨는 등 변덕스러운 날씨를 두고 아열대성 소나기인 스콜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한반도에도 정말 아열대화 징조가 보이는 것일까요? 원래 스콜이란 갑자기 일어나는 풍속의 현저한 변화를 뜻하는데요. 강수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를 흰스콜, 검은 비구름이나 강수를 동반하는 경우를 뇌우스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콜은 주로 낮 동안 강한 일사로 달궈진 지표면에서 상승한 공기가 비구름을 만들어서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비를 뿌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열대지방에서 자주 내리지만 한여름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국지성 소나기도 스콜의 일종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기상청은 아열대성 스콜과 최근 한반도에서 나타나는 국지성 호우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지성 호우는 남쪽에서 올라오는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과 북쪽에서 내려오는 상대적으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만나 형성되는 장마전선상에서 이 두 기단의 세력 싸움이 팽팽해지며 국지성 호우를 쏟아냈다는 건데요. 게다가 아열대성 스콜보다는 지속시간도 짧고 강도도 약하기 때문에 아열대성 폭우로 보기에는 이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이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에 날씨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톡톡뉴스와 상식 전진영이었습니다.